네놈 어떻게 이런 짓을. 아니지 아니지, 잘못 짚었어. 내가 만든 게 아니거든. 적이 먹어치우는 생명 에너지를 모으는데 조금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몸을 만들어준 동업자를 위한 주고받기 정도랄까. 어둠만의 쿠키 장난감에 놀라는 것도 이해는 가. 단 하나의 쿠키를 만들기 위해 수백 수천의 반죽을 키우다니 정말 비효율적이지. 가볍게 말하지 마라. 저것이 깨어나는 순간 세상은 절망으로 뒤덮이게 된다. 거기까지 눈치챈 거야? 대단한데! 하지만 걱정 마. 세상에 절망이 오기 전에 너부터 궁극의 쿠키 양분이 될 테니까. 때마쳐 어둠 마녀 쿠키의 파수꾼이 나타났네. 산산조각 날 시간이다! 고관척은 다 하더니 꼴이 아주 볼만한걸? 합! 가엽게도 이번엔 오븐의 진동에 화살이 가로막혀버렸네? 조잘조잘 정신 사납다! 이대로라면 고대 쿠키들의 부활도 5분 안에 반죽이 눈뜨는 것도 막지 못한다. 세계의 절망을 불러올 존재 궁극의 쿠키만이라도 저지해야 해. 우리 초록색 친구 딴 생각할 여유가 없을 텐데. 포기하고 받아들이라고. 아무런 소득도 없이 가루나는 운명을. 내가 선택한 운명은 끝까지 사명을 다하는 것뿐이다. 오븐의 파동이 점점 거세진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인가? 정말 그럴까? 오븐 속만 신경 쓰면 안 되지. 한순간 비명 같은 것이. 설마 이 진동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야 깨달은 거야? 억지로 끌려들어와 오염되어가는 생명의 힘. 갈기갈기 찢겨진 생명가루를 품은 채 고통받던 수많은 반죽. 그 모든 고통으로 인한 울부짖음이었나? 그걸 알고 나니 갑자기 불쌍하게 보여? 네가 쫓는 어둠이라는 건 변하지 않았는데? 오븐 속에 있는 것은 생명의 순환을 방해하고 있는 절망의 씨앗. 오염된 생명의 힘을 주입당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생명이기도 하다. 지금 오븐 속에서 숨쉬고 있는 반죽은 그저 어둠인가? 스스로 모순에 빠져버린 거야? 이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끝까지 사명을 다하겠다며. 쏘아버리라고! 오븐 속에 숨쉬고 있는 것은 절망을 불러올 어둠. 드디어? 화를 든 거야? 지루해 죽는 줄 알았네. 생명의 수호자가 생명을 쳐버리는 비극을 올려보자고! 어차피 화살이 닿지도 못하겠지만. 동시에 구원을 바라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 가진 재생과 정화의 가능성을 믿겠다. 뭐? 생명의 고통에 귀 기울이겠다. 고통이 인도하는 곳에 온전한 바람이 닿을지니. 활은 어둠을 쫓고 영혼을 치유하기 위한 것. 어둠에 물든 생명일지라도 이 화살로 그 어둠을 정화하리라!